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사연 라디오로 찾아뵙게 됐네요. 제가 오늘 슬라임을 만들 때 그 유리병 안에 딸기잼 컨셉으로 빨갛게 지금 슬라임을 만들어 봤는데요. 슬라임 여러분 보시기에 전혀 딸기잼처럼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도 원래 컨셉은 딸기잼 모양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그 밥풍도 만들어 보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그 미숙하다 보니까 밥풍도 잘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못하는 그런 장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아무래도 어른이다 보니까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어른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건 핑계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앞으로 차차 노력해가면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 읽어드린 영상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13살이었던 여학생입니다. 저희 선생님은 다른 학교에 계시다가 이번 연도에 저희 학교로 오셔서 저희 6학년 담임선생님이 되셨습니다. 6학년 첫날 저희 선생님은 매우 웃으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서로가 익숙해질 때쯤에 선생님의 실제 성격을 알았습니다. 선생님은 저희한테 고등학교 문제를 프린트로 풀리고 틀릴 때마다 인신공격을 하세요. 너희 내 뭐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너 4차원적이다. 너 생각 있냐? 눈 삐었냐? 이런 말들을 하세요. 매주 월요일마다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고 계속 틀릴 때마다 인신공격을 하셔서 월요일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좋은 선생님이신 것 같다. 실력 쑥쑥 늘겠다. 실력 다지기 좋은 시간이다. 참아라, 에스카에 가려면 그 정도는 견뎌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도와주세요. 네, 오늘은 선생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 사연이네요.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틀리면 인격적인 모욕을 준다면 그 선생님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사연 보낸 분 힘내시라고 응원드립니다. 선생님이 언젠간 아이들이 원하는 좋은 선생님으로 변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되는 이야기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